샬롬, 안녕하세요. 주머니 속 남자의 이야기의 김수봉 간사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CC에는 특별한 여름에는 여름 순례가 있었다면은 겨울에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게 하고 또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금식 성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순례는 축제와 같았다면은 잔치와 같았다면은 이 금식 성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아주 고요하고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근데 금식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끼도 못 굶는 내가 굶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9끼, 그 3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폐결핵을 고등학교 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무게가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51kg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끼 굶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가기 전에 아 주님, 다른 수련회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수련회만큼은 어떻게 건널뛸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순장님이 또 금식에 얼마나 그 유익이 많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금식을 한 달 앞두고부터 그 밥을 먹는 양을 좀 줄여갔습니다. 첫 주에는 이렇게 조금씩 적게 먹었고요. 두 번째 주가 남았을 때는 한 끼를 이렇게 좀 거의 안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저녁도 한번 안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금식 수련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 먹냐 안 먹냐에 저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내게 초점을 맞추어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도 경험하길 원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주관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이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같이 그 메시지를 주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은 같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살아오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 그 무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절체절명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무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기대했던 그런 그 절대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조그만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식 수련회에 가면은 정말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상과 여러 견해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깊이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욕망, 또 우리를 억제고 있던 두려움,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자괴감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던 그런 모든 유해의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자루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이 연말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우리가 무능한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민족 속에 새로운 희망도 나타나고 새로운 지도자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 지도자를 잘 뽑을 수 있는 그 눈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도전에 꿈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